바람이 센 날은 기체를 다 펼치지 말고 다 들어간단 말이야. 공기가 들어가면 제어가 안 되니 일단 A라이저만 제대로 돼 있는가를 보고 A라이저만 들어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쪽도 A라이저만 꼬여 있는지 안 꼬여 있는지 하고 브레이크 라인만 봅니다. 브레이크 라인만 그 브레이크 이상 없어요. 여기도 브레이크 라인만 A라이저 브레이크 라인만 이상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른손에 손목에 끼고 끼어. 센 날은 바람이 센 날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조작을 과조작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지? 네. 안 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이렇게 넣었잖아. 이게 지금 A, B, C야. C를 이렇게 잡아.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A하고 C를 잡으면 땡기고 이걸 땡기면 공기를 많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압을 안 세게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올리면서 우리가 왼손 이렇게 잡아서 다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체가 지금 제대로 안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요리해야 되니 해야 되잖아. 네.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A라이저를 잡고 이렇게 하면 넣었다 뺐다가 하면서 트위스트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트위스트. 그러면은 기체를 편과 동시에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브레이크를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안 잡는 효과가 있다고. 무슨 말이냐 보여드릴게요. 저는 C, A와 C만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요. 자, 푹 빠져버리지? 네. C를 잡으면. 저는 저기 위에까지 올라갈 거야. 자, 트위스트. 지금 봐요, 트위스트. 자, 봐, 여기 뭐라고? 트위스트. 아, 왼쪽 오른쪽. 와. 내가 안 뜨면 돼. 안 가면 돼. 자. 바람이 세지면. 자, 바람이 쐴 때 어떻게 하냐? 바람을 다 봤잖아. 틀어버려. 아, 틀어버려. 이거 보여요? 그러니까 요 실을 잡고 요렇게 있으면은 바람이 정풍이 오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 그런데 봐요, 어떻게 바람을 요리 준비를 했다가 이제 바람이 괜찮아진다. 다시. 자, 내가 전풍이 없더라도 이걸 계속 넣어놨어. 밀려봐. 넣어놨어. 힐을 잡고 자세 낮추는 게 약간 이렇게 잡고 오른쪽으로 가져가라. 다시 달라고 하면 왼손을 놔주고 그대로 있어요. 다시 C라이저 잡고 트위스트를 안 잡아요. 트위스트.
갑니다. 하지 말고 따라가지고 돌아주고 이상.